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등입니다. 자, 3등! 아, 선발 멤버 한번 보자고. 야, 오늘 야 산업시대가 막 이렇게 돌을 것 같았으면 좀 더 기다린 다음에 그 매치를 돌릴 걸 그랬다. 자, 레큐님. 프랑스 개목시대 1, 뭐냐, 104! 레벨 104를 자랑하는 완파의 달인 레큐님입니다. 이 양반은 웬만한 산업시대도 가서 완파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조합 써서 적군을 씹어먹으며 전투를 위해 태어나신 올 전투형 유닛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기 업그레이드는 일단은 자기 주력 그 뭐냐 특성 유닛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대포 그 다음에 기마병 그 다음에 뭐 소총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순신님. 이순신님은 용병이었기 때문에 패스. 현재는 활동 중이지 않습니다. 자, 봉팔팔님. 봉팔팔님도 생각보다 괜찮죠. 이분도 역시나 조합을 쓰시는 분입니다. 야, 이 사람 할만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를 장담은 못하겠는데 할만은 할 것 같다. 장담은 못하겠어. 할만은 할 것 같아. 근데 아직 성벽이 부족하고 여기 뚫버가 여기 사보 걸어놓고 달리면 얘 바로 타운센터 날아갑니다. 이순신. 질만한 싸움은 하지 않는다. 카카오 대표님. 이분도 자금성으로 요거를 최근에 뭐냐 전향했죠. 자금성을 멀리 놔두자고. 아예 타운센터 여기 놔두고 자금성 저 끝에 놔둬요. 멋있겠는데? 멘붕하겠는데? 아, 그래요? 아, 건물은 건물 훈련소, 도서관, 그리고 대장간. 일단은 방어 건물 빼곤 다 업그레이드 하면 돼. 아, 그리고 자원 건물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약탈해서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게임을 빨리 크고 싶으면은 방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내구나. 왠지 뭐 어디 허접한 뭐 어디서 많이 본 걸 보았다 싶었더만 내구나. 아, 이번 토요일은 진짜 50대 50 갑니다. 난리 날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대 50. 소베트 연방. 이분 또 완파를 아주 잘하십니다. 야, 그래도 뭐 적하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한데? 시대만 차이 날 뿐? 할만한데 이 정도면? 심지어 유닛은 우리가 더 나아. 우리 10티어하고 적군 산업시대하고 유닛이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은 할만하다! 야! 할만해 이 정도면은. 쫄지마 늙은이. 쫄지마. 할만해 이 정도면. 야, 적군 산업시대도 뭐냐 그 개판이구만. 그냥 크라운 써갖고 그냥 올라가기만 했구만. 할만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 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아니 게릴라 말고 걔 틀린 것. 오케이. 금요일날 신청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 끝나면은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날 끝나면은 바로 신청을 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전쟁을 벌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바로 신청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신청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뭐냐 일요일날 안 날려먹지. 일요일날 진짜 전쟁 칠락하니까 턴아웃이라.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뭐냐 일요일날 전쟁 막 치고 나니까 죽을 뻔했어. 새벽 2시까지 와. 그래서 뭐 값진 승리를 얻었긴 했지만 현재 우리는 무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패. 진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크, 이거 대단했지. 갑시다. 돌아옵시다. 자, 봅시다. 36만 25만 독일 산업 159. 야, 레벨이 150밖에 안 되는데 진짜 방어란 다 했구나. 대단하다 진짜. 참전 크라운 명단이요? 그건 뭐야? 웬 참전 크라운 명단? 그게 뭐야? 봅시다. 19,000에다가 14만원 없네. 이거 한번 달려볼까? 영국 산업시대 14만원 좀 돈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야를 한번 깨봅시다. 야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가자! 몽땅 쓸어버려!
후방 집결하고 병사 소환.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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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풀려라 빨리 풀려라. 그렇지 보호를 걸고 빵 보호를 걸어주면은 할만합니다. 자 사보 걸어주고 그냥 바로 가.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자 폭탄 투입 그리고 뭐냐 수비병 제거. 오케이 교환. 자 포삭포삭 가지고 그냥 적을 치워먹자 가자. 포삭포삭 적을 아주 심어먹겠습니다. 아, 갑시다. 자 다운 세타 날라갔고 자 그 다음 폭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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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서 그렇지 날려버려. 하나 둘 셋 그렇지 크리티컬. 아, 제대로 먹혔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적을 없애고 그렇지 수병 좀 남았다. 자 후방 저거 잡고 다음에 이제 적군 저거 잡고 가자. 역추한다. 오우씨 야 전방한테 씹혔네. 괜찮아 비행선 지켰어. 감사합니다. 슬슬 천천히 밀어보자고. 야 자금성 있네 이런 미친. 와 자금성 왜 못봤지. 이제 타운센터 먹었잖아. 크으, 미쳐버리겠네. 아, 빠른 승리 못했네요. 별 다섯 개 도미네이션 하고 싶었는데 별 4개네. 완파네. 뭐 완파로 만족합시다. 완파로 만족합시다. 놀아봅시다. 복귀인데 그리스라니. 복귀인데 그리스라니 고통스럽겠구만. 자 석유 건물 폭탄 투하. 그리스 뭐야 저 매복 함정은. 야 없애버려. 폭탄 나가신다. 뭐야 뭔 업적을 달성해. 석유전쟁 감사합니다. 승리.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비행기 하나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뭐냐, 폭격기가 멀쩡하기 때문에 저정도면은 양호합니다. 저금 나는 제발 저금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자 뭐야 석유전쟁. 야 석유를 11만개를 뺏었어? 멀티플레이 전투에서 석유 11만개를 뺏으시오. 근데 나 석유 다 어디다 썼대? 석유 다 어디다 썼대? 지휘관 길 월드워에서 별 100개 획득하기 도전! 자 이거 월드워에서 별 100개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도전 도전! 이거 한번 해보자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크라운 100개 준대. 그니까 우리가 깨면은 다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길드 다 주는 거 아니야. 오 도전 갑시다. 해봅시다. 재밌고 신나게 멋지게. 크으. 11만 배럴이라니 도대체 난 그 많은 기름을 어디다 쓴 것인가. 아, 리그 참가 하면 1000개예요? 아 그래요? 와. 리그 참가? 아 리그? 아저저저뭐 왕국 뭐 그런거 대단한데 훌륭한데. 아 리그 랭킹 오 생각보다 굉장한데. 생각보다 굉장해. 조금만 기다립시다. 손이라도 좀 풀고 있자고. 어제 저번에 다 깼죠. 손을 좀 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 22개면 1000개 받을 수 있어요. 와 많이 받네. 뭐야 저는 그냥 재밌고 신나게 놀러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 죽여버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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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 침공. 왕궁 리그 참여 뭐해야 오르나요? 그거 사냥해갖고 뭐 메달 올리면 돼요. 사냥을 해서 메달을 올리면 됩니다. 메달을 올리면은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왕궁 리그라는 건데 첫 번째 브론즈 있고요 실버 골드 왕국 제국 왕조입니다. 왕국은 매달 2000개, 제국은 2600개, 왕조는 3200개입니다.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천천히 멋지게 아주 멋지고 판타스틱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면 됩니다. 제관 준비권 갑시다. 점수를 올려야 돼요. 점수를 메달만 올리면은 이제 나중에 하면 막 1000개 주고 막 이라니까 아 이것도 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완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효과적인 완파란 뭘까? 퀘스트에서 왕궁 리그 참여 몇 점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왕궁 리그 참여 몇 점이 아니라 그냥 왕궁 리그로 올라가면 돼요. 2000점, 2600점, 3200점 이런 식으로. 3200점 메달. 자 이건 뭐야? 트라이코! 이게 뭐하는 놈들이지 모르겠지만 내래 비행기를 보내서 너희들 머리통을 터뜨려버리가서. 자 갑시다. 비행기를 보내서 이 친구들을 몰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영역 투입. 가자! 일단 빨리 보루 작살내. 보루는 몸에 나빠. 몸에 가장 안 좋은 게 보루다. 폭탄 투하. 벗어나, 거길 벗어나. 그렇지. 자, 쭉쭉 밀겠습니다. 여기 일로 들어와서 저거 깰 수 있나? 가봐. 자, 일단은 사복 걸릴 것 같아서 사복 걸어주고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지, 보루 격파. 자, 센터 잡고. 자, 됐어. 보루란 보루는 다 때려잡았다. 자, 이제 집에 가자고. 몽땅 쓸어버려! 2보격이요? 2보격이 아니라 3보격 되긴 해. 근데 안 할 뿐이야. 안 좋기 때문에. 3보격 별로 좋지 않아. 나라, 독일, 프랑스, 로마. 끝! 로길 프랑스 어마. 이거 뭐야 이거? 야 전투기 출동! 미친 우리의 아군을 위협하고 있다. 쓸어버려. 그렇지. 아군을 위협하고 있다. 위협 존재들을 쓸어버려. 공격! 야 깔끔하다. 깔끔하네. 아주 깔끔한 깔끔한 샷이야. 전투기! 짜자장! 나중에 저게 전투기가 될 게 아니야. 야 훌륭한데? 혁명 크라운 600개 됩니다. 혁명 크라운 600개가 소모되는 아주 엄청난 활동입니다. 언제 부술래? 그렇지. 라스트 1분! 전투기 투입! 빵! 자 주머니야 심심하니까 저것도 불러놓고. 이것이 바로 완파입니다. 완파 못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완파가 바로 실력이다. 아시겠습니까? 보자 이제 몇 시간 남았냐. 이제 천천히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잠시만요. 처음만 600개고 다음은 1000개씩 들어요. 처음에는 600개고 그 다음부터는 1000개씩 두번째도 1000개, 세번째도 1000개. 무조건 1000개. 무한으로 1000개가 들죠.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딱히 필요가 없어갖고 일단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글로벌 시대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은 폭격기도 바뀌고 전투기도 바뀌고 병사도 바뀌고 탱크도 바뀌고. 야 이야 멋있다. 탱크. 나는 이 펜저와 해처를 가지고 싶다. 탱크만 막 들어봐 아주 그냥 이거 라작을 내버릴 수 있어. 봅시다. 일단은 뭐 현재 우리 길드 자리 있나? 없죠. 오케이 길드 자리 없고 길드 정비가 오늘 끝났고 괜찮네요. 일단 방종하기 전에 사진만 다 찍어놓고 하면 되겠네요. 뭔 놈의 저 길드는 뭐 가면 갈수록 늘어나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늘어나는데? 드레이그 탱크. 역시 우리는 클라스가 넘치는 바로 비경대다.
멋쟁이 길드지, 멋쟁이. 우리는 클라스가 틀려. 어디서 지금 클라스를 논하는가? 바주카부터 시작해서 뭐냐. 아마 저거 구축전차하고 자주포가 나오지 않을까? 구축전차. 일단은 전투기. 일단 저 뒤에 월드워는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이제 앞에 글로벌 시대만 업데이트하면 된다. 저 뒤에 월드워는 지금 업데이트 했잖아.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월드워 맞네. 길드전은 이제 업데이트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것을 업데이트 할게 남았습니다.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3, 2, 1, 땡! 17, 16. 왜 이리 오래 걸리지? 훈축 써져 있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그 다음에 지금 투석기하고, 이제 뭐냐, 숲 이제, 좀만 기다리면 이제 밀 수 있네. 좋아. 그러면은 남은 시민 3명 갖고 또 투석기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못하나? 지금 갑자기 뭐냐, 방어에 신경 쓰기 시작해갖고, 방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월드워에는 방어도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방어를 연구하고 있지요. 24시간 금고율 5%. 오케이, 집어넣어. 보자. 5분 무료 직원? 오케이, 4분 직원! 그렇지. 야, 뭐야, 13만원? 오, 뭐야 이거, 굉장한데? 야, 사냥 시작해. 야, 총 봐. 야, 샷이 아주 뭐냐, 완벽한데? 육중한 보물상자, 이거 뭐 옮기지? 이거 먹어. 육중한 암포라, 이거 뭐 얼마나 주려나? 많이 안 준다니까? 오, 가죽. 아니, 이것은 고대 조각상이 아닌가? 이거는 뭐냐, 모셔야 돼. 이건 모시는 거야. 안 그래도 금색, 뭐냐, 은색 모으고 있었어. 저는 저런 거 모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지. BM! 자, 보자. 저거 나중에 모아놔갖고 일렬로 쭉 세워놓으려고. 생각보다 멋있어요. 커다란 바위. 여기 뭐지? 이건 뭐야? 욕조나만 보라. 사람들 보면은 가끔가다 뭐 쫙 모아놓은 거 있던데 그거 어떻게 모은지 모르겠어. 막 저런 거 막 커다란 골드 매양층 막 모아놨던데 애들. 근데 이건 이동이 안 되거든요? 이동 되네? 그럼 나도 이거 모아놔야겠다 이제. 커다란 골드 매장층 모아놔야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병사가 준비가 됐으니 갑시다. 완파하러. 완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건 뭐? 와, 병사 뭐냐, 용이 두 마리네. 이제 식량을 얼마 안 주네. 병사를 다 잃는다는 하면 한 7, 8만원 정도 나오는데 식량을 다 안 주는구만. 15, 6. 다음. 좀 꾸린 거, 좀 뭐 많이 주는 거. 더 많이 주는 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이 주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산업 시대. 뭐냐, 22만에다가 조금 그렇다. 빡빡하다, 들어가기가. 야, 근데 저런 거를 뚫고 들어가고 막 싸우면은 도대체 뭘 들고 가야 돼? 나는 지금 풀업 상태인데도 저거 못 들고 들어가는데. 아, 아직 중전차고 게틀링건이 풀업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만. 16만에다가 7만. 들어갈 데가 없다. 야, 이러면 안 돼.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개몽시대 독일. 독일 개몽인데 내보다 레벨이 높아. 뭐야 이거는, 물인가? 한번 해볼까? 물인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뭐니 표창처럼 배치를 내놨네요. 까봅시다. 까보면 알겠지. 가자. 전군 진격. 자, 저기 보격기 하나 보내고. 자, 그러면 싹 다 제거. 그렇지, 깔끔하네.
중전차는 왜 안 뽑았지? 바본가? 내가 왜 중전차를 안 뽑았지? 이걸로 해갖고 저거까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저거 한번 해봐. 저거까지 깰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하나 둘 그렇지! 이야 완벽한 계산. 자 저기 수비형 나온다. 없애라. 이제 들어갈.. 아 저기 성이 있네. 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안에 성이 있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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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저건 안돼. 어 전마는 안돼. 어 저걸로 들어가. 그렇지 보루 격파. 어 전마. 아 아 아쉬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투 개시. 자 성 무너뜨리고 성을 파괴한다. 자, 성 파괴하게 보격기가 날라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 그 다음에 저걸 날려. 자, 저거 날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포격기가 들어간다. 포격기 투입! 포격기! 가자! 포격기 투입 완료. 적군 섬멸. 자, 이전 다 밀었나? 아니, 한참 남았네. 이제 거의 끝 아닌가, 야들? 와, 이거 뭐야. 함정 천지네. 일단은 이 기회 때, 어, 저거 잡고, 전막까지 밀어버리고. 어, 비행기 뽀개고는 거의 전멸이겠구만, 보니까. 저거는 날립시다. 자, 이거 두 개 하고. 완파 가능한가? 완파 가능하려나? 어, 지켜봅시다. 자, 이거 두 개 한 번에.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 쓸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야 좀 빨리 할라 빨리 해라. 그렇지 저거 부수고. 자 비행기는 저걸로 달려야 돼. 마지막 기회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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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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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런 미친 개들이여. 비행기 세나? 비행기 강 났나? 빨리 15초면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됐다. 저거 무너뜨려. 어 미친 개들이여. 야 어느 천열에 갈래? 그렇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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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남아있는데? 아! 샹! 아! 아! 야 폭탄 떨어졌는데 저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야 솔직히 떨어뜨린 것까지는 인정을 해줘야지. 어? 와... 참 이거 뒷골 아프네. 야 폭탄을 떨어뜨린 것까지는 인정을 해줘야지 솔직히. 아 진짜 아깝다. 와 이거 아깝네 이거. 이게 뭐라고 진짜 아깝네. 야 1초. 야 1초라니. 여러분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1초 어 1초를 못 넘어가. 어 아작이 나냐 우리 1초. 야 1초가 아쉽구나. 오늘 월드워요? 오늘 월드 새벽 5시인데요? 어, 새벽 4시인가인데? 어, 다 내, 뭐냐, 내일 와가야지. 어차피 뭐냐, 개전한다고 뭐냐, 별일 없으니까. 스나이퍼님하고 나랑 같이 갑시다, 이따가. 어, 이따 같이 가자고요. 어, 내가 나중에 같이 감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누가, 어, 뭐냐, 뭘 그렸구만. 어 그럼 난 봐야 인지상정. 보여주마. 또 누가 뭘 그렸구만. 누가 그린지 몰라도 아주 훌륭하네. 아주 훌륭합니다. 어 도대체 누가 그린 거예요? 비정은잼. 어 비정은잼 뭐야 저거. 누가 그린지 몰라도 아주 훌륭합니다. 커다란 바위를 무너뜨려라. 암포라를 깨라. 바위를 철거하라. 누가 그린지 몰라도 아주 훌륭하구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이제 이것도 모아야겠다. 골드 매장청. 어 이것도 모으겠습니다. 어, 저걸 모아서 나중에 비자금으로 써야겠어. 어
DM자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반짝반짝반짝거리네. 이것도 반짝반짝반짝거리더라고. 총살하라오 탕. 고대조각사. 고대조각사.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상들을 가지고 현대 그 산업시대까지 가면은 보상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라 개구라 아주 그냥 구라도 이런 구라가 아니야. 구라라니. 개구라요 개구라. 주긴 뭘 줘. 아무것도 안 줘. 이런 젠장.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주더군요. 개구라요 개구라. 구라요 구라. 도 좀 더보라서 오늘 이거 찍어놓고 잘까? 숲을 이제 슬슬 철거해야겠는데? 탁탁탁탁탁 철거해가 탁 해놓으면은 멋있겠는데? 병사 얼마나 준비됐냐? 아직 남았냐? 아 야 저 사슴 저 신경쓰인다 잡아라 좀. 누가 저 사슴 좀 안보이게 해라! 자 이모님 뭐냐 샷발 오지구연. 어마어마하구만. 뭔 놈의 이모님이 샷발이고 뭐 원샷 원킬이야. 저격수야 저격수. 한방에 적을 골로 보내는 이분을 전쟁터로 보내야겠는데? 엄청 잘 싸우는데? 오 크라운 원샷 원킬로 그냥 이모님이 아주 훌륭하게 쏘십니다. 크, 멋져 멋져. 이것도 크라운 주나? 크라운 주세요. 가죽 주네요. 사슴을 잡아라 탕. 야 원샷 원킬 이게 말이 돼? 이모님 전장으로 가시죠. 이모님은 여기에 계실 위안이 아닙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이분 전장 가셔야 돼. 이분은 여기서 이러실 분이 아니야. 전쟁터로 가셔야 돼. 전직 스나이퍼. 원샷 원킬을 빛나는 스나이퍼. 일단은 나무를 좀 없애고 그 다음 사슴. 사슴 말고 좀 숫사슴 있을 때 숫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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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쨌든 그걸 잡아야 돼. 그래야 크라운을 줘. 멧돼지다. 멧돼지라니 여기 있다. 숫사슴 저거 잡아야 돼. 저게 꿀이야. 이즈 꿀. 이즈 꿀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모님들도 열심히 뛰어갑니다. 미친 군대보다 더 빨리 뛰어. 이분들 전직 뭐냐 마라도너. 마라톤 선수들 군사들이 이렇게 뛴다면은 아마 완파는 쉬울 거야. 엄청 빠른데? 탕! 제거. 원샷 원킬. 야 이 속도로 뭐냐 이 데미지면은 무서울 게 없다 솔직히 말해. 탱크도 한방에 뭐냐 운전도 잡아내실 분들이야. 크라운 그렇지. 수사슴은 크라운을 줍니다. 나무를 제거하라. 나무를 제거하고 다음에 뭐 이제 딱히 더 건드릴 만한 건 없어 보이는군요. 총알 한 번에 탱크 하나. 원샷 원 탱크. 나무 소신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제 밀 거예요. 이제 밀 겁니다. 우리의 소신이 끝나서 밀어야지 이제. 산업혁명으로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바빠 지금. 당장 밀어야 돼. 지금 석탄이 난리가 났구만. 석탄 목탄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밀어버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탱크 운전사 전용 뭐냐 시야 확보 틈에 총알을 넣어버리면 그거는 저격수가 아니야. 그냥 미친거지. 그걸 저격수라고 하진 않아. 그냥 또라이라고 하지. 야 이것도 이츠 꿀인데 할만한데 이것도. 아 잠시만 병사가 들완성됐어. 이게 뭐야. 병사가 들완성됐잖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자 포병대가 여기서 9칸이니까 이걸 9개 깨자.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포병대를 안 되네. 왜 안 돼? 그렇지. 됐어. 전원 준비! 갑시다. 역시 3-4가 낫다. 포병보다는 3-4가 나아.
아까 그거 3포면 밀었는데 아 아깝다.